전설의 전자탈을 찾아서 머리가 여긴 천계 지하 감옥인가? 그렇다, 혼세마왕. 지난번 천계에서는 아주 요란하게 휘젓고 갔었지.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나서 보니 꼴 좋다 이건가? 좋을 대로 생각해라. 저 바깥에서 대마왕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어찌 된 일이지? 대마왕, 너의 소멸 마법에 당해 사라지던 중 때마침 달려들던 아차의 몸을 빼앗았다. 지금은 스스로를 타락마왕이라 부르고 있지. 아들 간수 좀 잘하지 그랬나? 닥치거라! 손오공의 말대로 니놈이 대마왕에게 대적했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아직 너에게 물어야 할 죄값이 너무 많다. 날 풀어줄 생각은 없다는 거로군. 그야 물론이지. 지금이야 대마왕에 맞서고 있지만 갑자기 대마왕의 편으로 또 한 번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말이야.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지. 한 가지만 묻지. 천계의 공주는 지금 어디 있지? 샤오공주 말인가? 지금 손오공과 함께 있다. 손오공? 타락마왕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지. 녀석이 샤오와 함께. 그렇군. 샤오. 샤오. 어?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 아무것도 아니야, 오공. 샤오, 혹시 혼세마왕이 걱정돼? 누가 그런 녀석을 걱정한다고. 다만 좀 신경이 쓰일 뿐이야. 천계의 지하 감옥은 무시무시한 곳이거든. 혼세 녀석, 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온갖 사악한 짓을 일삼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 우리를 도와주질 않나. 너도 혼세마왕이 신경 쓰이는구나, 그치 손오공? 대마왕이 부활하는 순간에 내가 녀석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아찰한 덩치가 타락마왕으로 변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분명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함께 싸워준다면 도움이 될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옥황상제님께 혼세마왕을 풀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건 안 돼. 지금이야 타락마왕 때문에 잠깐 미뤄두고 있지만 일이 마무리되면 혼세마왕에게도 마땅한 벌을 내리시겠지. 치, 혼세마왕을 다시 한번 숨을 가려야 하는데. 그나저나 아직 첫 번째 전설의 천자탄이 있는 곳은 멀었니, 끼로로? 왜 이러는 거야, 끼로로? 여긴 어디지? 아이고 어지러워. 대체 어쩌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끼로로의 변신이 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어서 친구들 찾아야 해. 여긴 너무 넓은데. 잠깐! 근두운을 불러봐, 손오공! 응, 알았어! 장봉을 가르는 구름이여! 나의 부름에 답하라! 구름! 운! 아, 뭐지? 군두운이 나타나질 않네? 희한하네. 끼로로의 변신이 풀린 것도 그렇고. 어? 어? 오, 저게 봐! 그 말, 금? 역시 이 장소에 들어서면 아무도 날지 못하고 걸어다닐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아마도 전설의 새 현인이 해놓은 마법의 결계가 아닐까? 그렇다면 전설의 천자탄에 가까이 왔다는 뜻이잖아. 좋아, 걸어서든 뛰어서든 빨리 친구들을 찾자고.
기로로? 여긴 어디야? 나도 모른다 끼려. 그보다 빨리 도망쳐야 된다 끼려. 도망쳐? 왜? 어이쿠. 삼정! 샤오! 울백세! 끼러러! 아, 여긴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친구들은 어디 있는 거고? 아이! 아이고야! 응? 이 목소리 뭔가 익숙한데? 가보자, 선홍! 이거 설마? 아, 거기 지나가시는 과객님, 시간 좀 남으시면 저 좀 꺼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울백새? 이 목소리는 전설의 용사님, 그래요, 울백새입니다. 기다려, 꺼내줄게. 아이고. 이제 좀 살겠군요. 아니, 어쩌다가 머리부터 땅에 박힌 거야. 야, 안전하게 착지하려는데 그만 머리가 무겁지 뭡니까. 전설의 용사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군요. 그래, 하지만 아직 다른 친구들을 찾아봐야 해. 샤오의 비명소리야. 저쪽입니다. 아니야, 울백새, 이쪽이라고. 저리 가. 샤오, 여기 있었구나. 선우고, 저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건 뭐야, 그냥 개구리인데. 까굴. 몰라. 난 파충류가 정말 싫다고. 정확히 말하자면 개구리는 파충류가 아니라 양서류 되겠습니다. 시끄러. 천하의 공주님도 무서운 게 있었구만. 샤오, 그냥 개구리 보고 놀란 거였어? 난 또 뭐라고. 요거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데. 이 녀석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커? 개구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선호공, 개구리들이 너 때문에 엄청 화났나 본데. 뭐? 저기 좀 봐. 뭐? 야, 요 녀석들 봐라. 덤비려는 거냐? 뭐야? 이 녀석 정말 개구리 맞아? 이 녀석은 좀 세 보이는데. 안 돼! 싸우면 안 돼! 선정? 자, 다들 진정해. 개굴. 얘들은 내 친구들이야. 선정,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는 개구리들은 성격이 온순해. 그랬다 끼려. 처음엔 나도 겁먹었는데 먼저 공격하지만 않으면 얌전한 아이들이야. 그렇구나. 어쨌든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걱정했었다고. 아까는 왜 그랬던 거지요, 끼로로 씨? 여긴 이상한 힘이 있어서 날 수가 없다 끼로. 여의곤의 말로는 마법의 결계가 찾아있대. 이 근처에 전설의 천자탄이 숨겨져 있다는 거지. 어쨌든 모두들 다시 모였으니까 서두르자. 저쪽이야. 좋아, 전자탄을 찾으러 가보자고. 삼정, 친구들을 찾아줘서 고마웠어. 고마워. 하여간 수상한 개구리일세. 울백새, 빨리 가자. 갑니다, 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아유, 아유, 아유. 조금만 힘내, 울백새. 끼로로,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아볼래? 알았다, 끼로. 안 된다, 끼로. 날 수가 없다, 끼로. 아마 진현인이 쳐놓은 마법 결계 때문일 거야. 전설의 천자탄을 남겨놓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으니 우리의 힘으론 깰 수 없겠지. 뭐, 현인의 소행이니까 뭔가 의도가 있겠지.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해두라고. 그런 거라면 대환영이야. 무슨 시험이든 다 통과해주겠어. 저기! 저긴가?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여기 봐. 옥황상제 할아버지 말로는 이 수정구가 빛나는 곳 가까이에 하늘의 신전이 있을 거라고 했어. 저기에 있겠지? 어서 가보자.